고지혈증이라는 말을 과지혈증이라는 말로 바꿔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높을 고자가 아니고 지나칠 과자를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지혈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분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성분, 기름 성분인데 하나는 콜레스테롤이고 또 하나는 중성지방입니다. 콜레스테롤만 높은 경우도 있고 중성지방만 높은 경우도 있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두 가지가 동시에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성분이 높아도 과지혈증이라고 부르고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높은 경우에도 과지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엄격하게는 콜레스테롤만 높은 과콜레스테롤 혈증, 중성지방만 높은 과중성지방 혈증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만은 뭐 그렇게 구분해서 자세히 분리해서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두 가지 성분이 동시에 높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높고 중성지방도 높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 들어있는 성분이고 그걸 먹게 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이 비계의 성분입니다. 비계는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지 많이 먹으면은 몸에 비계가 많이 생기고 몸에 비계가 많으면은 피에도 비계 성분인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동물성 식품을 안 먹어야 되고 중성지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적게 먹는다는 것은 부피는 적어도 내용이 많은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이 많은 음식이죠. 그건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습니다. 기름이 많은 식품. 동물성 식품은 대개가 다 기름이 많죠. 그리고 식물성 식품도 기름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가공식품들, 또이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식품들이 있죠. 이걸 먹으면은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가지요. 부피는 크지만은, 안에 내용은, 크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배불리 먹고도 몸에 중성지방이 많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현미채소 과일입니다. 그런데 과지혈증이 있으면은 아주 이 보통 뭐 흔히 뭐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입버릇처럼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사실하고 다릅니다. 운동을 하면은 콜레스테롤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운동으로 없어지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담즙, 간을 통해서 쓸개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빠지는 것이지 운동을 한다 해서 그게 내려가는 성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운동하면 줄어듭니다. 그러나 운동을 많이 해야 중성지방이 조금 줄어듭니다. 물론 운동을 많이 하면 중성지방도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면 체중이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관절이 상한다든지 몸이 상한다든지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고달프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바쁜데 언제 운동에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체중은 줄 수는 있지만 중성지방을 내릴 수는 있지만은 중성지방을 좀 이렇게 많이 내리려면은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힘드는 것이고 오래 지속하기 힘듭니다. 중성지방은 음식을 적게만 먹으면 몸에서 잘 빠져나가는 소모가 잘 되는 성분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적게만 먹으면 되는데 사람은 음식을 적게 먹으면 배가 고파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배를 좀 불리되 안에 내용이 많지 않은 음식, 부피는 크되 칼로리는 적은 음식, 이걸 먹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입니다. 운동으로 이 과지혈증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지혈증을 해결하는 것은 이 음식을 가려 먹는 것, 그것뿐입니다.